저는 일단 그 검정색은 같이 빨면 안 되기 때문에 검정색 빼고 그냥 요 그냥 근데 빨래대는 쑥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넣거든요. 이러시면 안 됩니다. 이러시면. 왜요? 왜요? 이러시면 이제 세탁기가 이게 한쪽으로 치우치게 됩니다. 치우치게 되면 제대로 빨래가 제대로 안 되겠죠. 그래서 그래요? 가능하면 예. 하나씩 펼쳐서 어머. 그리고 가능하면 이렇게 무거운 거. 아, 그냥 막 넣는 거 아니에요? 네네네. 세탁기? 무거운... 아니, 세탁기 어차피 돌아갈 건데 왜 그걸 그러니까 쓴 사람을 세탁물하고 세탁물 때가 지워져야 되기 때문에 예. 사이가 좀 벌어지면 좋겠죠. 그래서, 예. 그래서 무거운 걸 아래쪽으로 펴서. 네, 펴서 아래쪽으로 펴서 넣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순차적으로 예. 이제 펼쳐서 넣으시면 펴서 좀 더 나 그냥 넣는데 보통 요리가 여기 빨래통에는 그냥 갖다 쑥 갖다 그냥 굽는데 아 이런 식으로 저는 이렇게 해요. 늘 여기 뚜껑 있잖아요. 요거를 저는 계량컵으로 써요. 그래서 요거 한 반 정도 넣어요. 저는 반 정도에서 반 정도 넣고 여기다 넣죠. 여기다 넣고 이제 대야 같은데 풀어서 넣고 세탁을 돌리시면 좀 더 풀어서 넣어. 아 잠깐만 이 대야에다가 잠깐만요. 여기다가 그 이제 뜨거운 약간 미온수를 해서 담은 다음에 세제를 좀 풀면 아, 이 안에서 자기네들이 이렇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? 그 액체 세제도요. 그렇죠. 액체 세제도 그냥 세제통에 넣었을 때는 네. 그 안에 들어가서 잘 이렇게 섞이지가 않고 분해가 잘 안 돼요. 그러니까 세탁물에 다 들러붙거든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미온수에 잘 풀어가지고 사용을 해주셔야 되고요. 풀어서 사용을 하셔야 잠깐, 돼요. 잠깐 뭐 임수민 하면서 지금 결혼 몇 년 차시죠? 저 22년 차. 22년 차인데 이렇게 네. 안 해보셨죠? 아니, 네, 아, 저희 집 세탁기는 잘 써요. 잘 쓰는데 그렇게 안 해보죠. 왜냐면은 네. 당연히 세제 넣는 통이 있으니까 거기다 넣고 그냥 돌렸지. 이거를 뭐 따로 풀어서 그렇죠. 넣으세요. 네, 저도 생각을 못했어요. 네. 네. 이혜구 씨 이제 세탁 마무리 어떻게 네. 하십니까? 저는 이제 세탁기가 싹 되면요. 기분 좋게 이렇게 바로 꺼내서 이렇게 맞아 맞아 딱 풀잖아요. 스트레스를 네. 딱 풀죠. 다림이 따로 할 필요 없이 맞아. 이렇게 해서 탁 떠있죠. 맞아요. 네. 근데 앞서 봤다시피 세탁조 안에 물도 좀 고여있고 먼지도 많은데 네. 그 후 관리 뭐랄까요? 보시면 그런 게 중요할 것 같아요. 뚜껑을 항상 열어놓고요. 그다음에 네. 세제통도 항상 열어놓고요. 세제통 열어놓고 그다음에 이제 보통 베란다에 창문이 있는데요. 창문을 조금 한 5cm나 10cm 열어서 통풍을 시켜야 됩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세탁기는 없는데 드럼 세탁기 같은 경우에 네. 아래쪽 하단부에 강제 배수구라고 있습니다. 강제 배수. 네, 거기 열어서 보시면 또 물이 고여있기 때문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빼서 청소시키고 그거는 이사할 때 한 번 이렇게 딱 박아놓고서는 이사 그렇죠. 갈 때 빼는 건데 그걸 그렇게 하면 계속 쌓이는 거죠? 네, 답답하시죠? 네, 전문가께서 어이없어 하셨는데요. 많은 주부들이 네.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그럼 여기 세탁기에서 또 우리가 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점검해 볼 게 뭐가 있을까요? 제일 중요한 게 세탁기 호수입니다, 뒤쪽에. 호수를 네. 보통 이제 물이 넘치는 걸 싫어하셔서 꼽아 놓으십니다. 깊이 꼽죠. 네. 맞아요. 근데 여름 되면 또 이 골칫거리 하나가 냄새입니다. 맞아요. 그럼 하수구 냄새가 올라와서